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탄신일 연휴 첫날인 오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도내 관광지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일부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악산 구룡사에 석가탄신일을 기리는 오색연 등이 가득 내걸렸습니다. 봉축 법요식 같은 주요 행사는 5월 말로 한 달 연기됐지만 법당에는 가족 단위로 기도를 올리며 소원을 비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인데 부부인데 석가탄신이라서 불공 드리러 왔습니다. 많이 다르죠. 원래 더 북적북적한데 오늘 좀 한가한 것 같긴 한데. 치악산 국립공원에는 마스크를 쓴 채 산을 찾은 행랑객들로 붐볐습니다. 우선 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가 우선 취소됐으니까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 진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에 도내 주요 관광지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외출을 못했던 지난 두 달여간의 스트레스를 풀듯 만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가족, 연인과 저마다 추억을 남겼습니다. 목포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특히 이 강원도의 산과 강이 너무 예뻐서 친구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오늘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줄을 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는 쏟아져 나온 나들이 차량들로 하루 종일 지정체가 이어졌고 휴게소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과 산불 예방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주요 관광지에 사회적 거리 동참 현수막을 내걸고 강원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운항에 들어간 도선에 대해서는 승선 정원의 80%만 탑승하도록 하고 선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야외 활동과 등산 입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고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국내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경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양구 곰취축제. 매년 해오던 축제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릴 예정이던 삼척 유채꽃 축제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도내 봄축제 18개 중 8개는 취소됐고 10개는 연기됐습니다. 타격은 운수, 음식, 숙박업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음식, 숙박업소 매출도 절반 가까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최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광 수익 감소액은 1조 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지역 경제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산업 분야별로 실제 피해를 집계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추정치의 경우도 관련 지역 자료가 부족하여 국가 전체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지역 차원에서 볼 땐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내 산업 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 같은 추정치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역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강원도형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50대 남성 A씨가 나흘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3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5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 어제 진단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에 재입원했습니다. 춘천시는 자가격리 중 A씨의 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부 활동 흔적은 없었으며 동선 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1주차부터 급락했던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8주차인 3월 말 65.8% 감소로 최저점을 찍은 뒤 4월 27일부터 시작된 13주차에는 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 비중이 큰 강원과 제주 지역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나들이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행사 참여로 중단되는 춘천 시내버스 노선에 전세버스가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조원 중 일부가 내일 노동절 행사에 참여해 26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며 이에 따라 26대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과 운행 횟수는 같지만 승강장 도착 시간이 평소에 비해 다소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춘천시는 덧붙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홍천군 서성면 청량리의 구교림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이 철원군을 시작으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철원군이 내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인제군은 오는 7일부터 1인당 20만 원을, 정선군도 5월 20일부터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태백과 화천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금액과 대상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한 한림대가 오는 5월 11일부터 일부 교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림대는 대면 수업 없이는 학점 이수가 불가능해 수강생의 졸업과 진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실험 실습 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강 학생의 동의와 함께 학과나 단과대학의 협의를 거치고 학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의 수업 기간은 1주에서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069건에 11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345건에 21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3달간 261건 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두 달간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내일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